안녕하세요. 백호신궁 이다랭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제는 이제 하반기에 완연하게 접어들였죠. 지금은 음력으로 8월 달입니다. 내일이면 8월 초하루인데, 오늘은 이제 앞에서 한번 자축인묘 네 가지 띠를 하반기 운세를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띠도 해주세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진사오미, 그 다음 네 띠에 대해서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사오미는 말 그대로 진은 용띠, 사는 뱀띠, 오는 말띠, 미는 양띠를 의미하고요. 용띠도 뭐각 띠마다 나이별로 다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운기가 그렇다라는 거를 들어주시면 되고, 내 나이에 해당하는 또 혹은 내 띠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면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반기 운세는 제가 요네 가지 띠 중에서 제일 그래도 대박나는 띠, 이 띠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기운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 내년에는 진짜 대박이 날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해 드릴 테니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이네 가지 띠줄 중에 먼저 진사오미 진용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용띠를 그동안에 상담했던 요 상반기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 용띠들이 거의 하반기 운기들이 다 좋더라고요. 근데 임진생 용띠가 지금 8살이죠. 애기 엄마들이 상담을 와서 봤을 때 임진생 용띠, 지금으로 한국 나이로는 8살이거든요. 8살 애기를 가진 부모님이 오셔서 상담할 때 보면 임진생 용띠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기운들이 조금 아이의 이름을 팔아서 아이의 명도, 복도 이제 좀 기리하게 제를 드려주세요라고 이제 공수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임진생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금 딱 8살 요 시기에 10살, 11살이 넘어가면 삼신 할머니 곁을 떠난다고 해서, 아이가 삼신 할머니 안쪽에 있는 10살, 11살 안쪽일 때일 나이에서 아이 이름을 팔아줘야 되는데, 임진생 용띠 아이들이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반면, 이 삼신의 이름을 팔아서 말 그대로 명다리를 걸어서 이 내가 타고난 사주에 내가 가지고 난이 기운들을 잘 불릴 수가 펼칠 수 있고, 그렇게 나쁜 애구는 거둘 수 있는 그런 재를 올리시는 게 좋고, 아이의 명을 팔아줌으로써 부모 또한 같이 운이 상승된다라는 공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임진생 용띠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영리한 아이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진생들이 보니까 올해 특히 내년에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상승이고, 문서도 들어오는 반면에, 그리고 업장을 이동하고 아니면은 직장을 이직을 하고, 그리고 새로 무언가 시작을 하고 창업을 하고 하셔 하시는 일에서 무언가 이렇게 막 기론하게 들어오는 운기가 굉장히 세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다가 병진생 용띠들도 올해년 넘어가면서는 이제 성주운이 들어오죠.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졸호에 마가치는 호사다마의 기운만, 본인들 그때그때 각자의 기운들만 잘만 넘기시면 이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기운이 들어와요. 특히 내년으로는 중하반기 넘어가면서는 남들한테 박수 받고 인사받으라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병진생 용띠들이 굉장히 기운 자체가 세게 들어오므로 졸호에 마가치는 형국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무언가를 도모하고 계시고 하시는 일에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인연되는 곳 가셔서 본인의 운에 대해서 잘 상의를 해보시고, 운을 받을 수 있다면 운맞이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용띠들은 대체적으로 좀 기운이 좋은데, 갑진생 용띠들도 마찬가지고 운기 자체가 지금 차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뱀띠.
뱀띠는 지금 사유축이 삼재라 삼재가 들었죠. 삼재가 들삼재에 들어왔는데다가 특히 뱀띠 중에 정사생 뱀띠들은 기론 자체가 조금 이렇게 바다의 물로 치면 물길이 멈춰서 잔잔하게 흐르는 기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쉬어가야 된다라는 흥기인데 요 기운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있었어도 직장을 좀 쉬어야 되고 직장을 조금 그만둔다? 라는 기운도 좀 있고, 몸이 조금 그렇게 좋지 못해서 내가 하던 일에서 조금 잠시 멈춰선다 라는 운기가 많고, 정사생 뱀띠들이 올해보다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는 그래도 조금은 나으나 올해 들어와서의 기운은 좀 많이 침체되고 정지되어 있고, 요때는 그냥 휴식기, 사람이 쉬는 기, 억지로 쉬든, 말 그대로 억지로 해고를 당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연휴가 있어서도 해고, 좀 쉬든, 좀 쉬는 기운들이 많이 도래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뱀띠들이 뭐가 있지? 그렇죠. 기사생 뱀띠도 있고, 정사생, 정사장 이렇게 했지. 을사생 뱀띠도 있고, 그리고 계사생 67 뱀띠도 있고, 신사생 뱀띠. 올해 신사생 뱀띠들은 학업 공부하는 거를 좀 많이 바짝 신경 쓰셔야 돼요. 올해 9수인데다가 삼재가 들어왔는데다가 그 신사생 뱀띠들이 올해 지금 수능을 치죠? 수능을 치니까 이 수능 시험이 굉장히 나 생각지도 못하게 오히려 막 역술이 돼서 안 좋은 기운들이 역술이 돼서 막 생각지도 못하게 시험을 쳤는데 막 찍는 것도 다 맞아.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진짜로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 기말고사 칠 때는 그래도 좀 나오던 등수가 시험 치러 갔을 때는 그냥 아주 바닥이 나야 되는 형국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9 신사생 뱀띠들은, 신사생 뱀띠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그냥 흐치 듣지 마시고, 어디 인연되는 곳 가셔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 정성을 조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공부하고 학업하시고 나라 장원 급제하시는 수능 시험 치시는데 조금 애군 액살도 많고 자녀들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은 형국이 많을 터이니 부모가 그냥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놔비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내 자녀를 태어나서 내 자녀가 앞으로 가는 길에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 또한 있다면 그것도 부모님이 뭐 큰돈 들여서 구슬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극한 정성이라도 초라도 한잔 키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말띠인데 말띠는 경호생 말띠도 있고 경호생은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무호생 말띠도 있고 그리고 병호생 말띠도 있고 병호생은 보자. 55세가 됐죠, 올해. 54세가 됐네. 병호생 말띠도 있고. 저는 병호생 말띠들이 요번 삼재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고비를 봤다고 전체적인 기운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병호생 말띠들이 재작년, 작년 넘어오는 삼재 때에 굉장히 많이 쳤어요. 몸으로도 치고, 금전으로도 치고, 관제 구설로도 치고. 근데 그게 다 끝나고, 지금 삼재 팔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병호생 말띠들이 다시 회복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경호생이나 병호생은 그나마 나은데 무호생은 아직 그 타격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무호생 말띠들은 올해까지도 숨을 좀 죽여야 돼. 그래서 무호생 말띠는 이 올해는 뭐든지 조금 아까 저기 정사생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호생 말띠가 남편이고 정사생 뱀띠가 부인이면 이 집안은 부부의 이별수가 들 수밖에 없는 운기예요. 문기가 나오, 삼재가 들어왔는데 또 누가 나가고 치고 박는 운기거든요. 이때는 부부 안에 금전이 박살이 나든지 누가 아프든지 아니면 부부 간에 안 산다고 이혼을 하든지 이렇게 할 정도로 정사생이나 무호생이 요 나이 또래에 비슷한 요 기운들을 뱀띠와 말띠가 좀 치고 박는 운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무호생 말띠들은 올해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무언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신중하는 게 좋다라고 제 점괘로는 나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운이 그렇게 길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띠가 양띠인데,
저는 김희생 양띠들이 올초 중반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 아직까지 뭔가 시작할 것처럼 막 들썩들썩은 하나 확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서 답답한 기운이거든요. 근데 이 김희생 양띠가 그래도 올 하반기 추석이 지나고 동지가 지나면서 내년 기운이 완전하게 차고들면서는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비유하면 쉬울까?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성년이 돼서 성년시까지 다 치렀으니 이제는 나가도 되는 기운이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내가 사업을 하거나 문서를 갖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기운에서 이제는 막 차고 들어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김희생 양띠들이 올해는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에 시작하시는 운기가 막 정신없이 돌아가도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올해 만발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띠가 또 이제 보자. 개미생도 굉장히 좋아요. 열일곱 개미생도 굉장히 개미생도 좋고. 정미생 53세 정미생 양띠. 남자분들은 특히 문서를 쥐라는 운이 들어왔고, 여자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기운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든지 문서가 막다 들어온다고 다 잡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라 경제라든지 지금 사태도 좀 이렇게 반영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요 정미생들이 문서나 문건, 금전적으로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문서를 잡으려고 하는 운기가 차고 들어왔고, 재수는 들어왔어요. 그러니 요 개미생, 정미생 기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문서나 땅 문서, 건물, 차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문서에 대해서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 투자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사오미 네 가지 띠에 대해서 다 일일이 짚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다좀 많이 이런 유튜브를 활용을 하시고 유튜브에 시청을 많이 하시는 연령대별로 많이 찍어드렸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사오미 중에서 올해 내년 이 띠는 무조건 대박 난다, 돈 번다 하는 띠는 과연 저는 용띠, 진 용띠들이 올해 내년에는 이제는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운기입니다. 돈을 벌자, 돈이야 경제는 다 흐트러져서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돈이야 나에게로 와라 하면서 막 끌어 들어오는 기운이거든요. 용띠들 화이팅, 용띠 화이팅 해서 좋은 기운일 때 운도 맞이를 잘 하시고 좋은 재수 기운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모두 재수 있길 바라고 나머지 뱀띠, 말띠, 양띠들도 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총체적인 기운이라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운들이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은 아니고 앞에 상반기에 상담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많은 사람분들을 상담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리고 앞으로 보여지는 기운이 전체적인 기운에 대해서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진사오미 이네 띠의 하반기 얘기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